주가는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 주가가 합리적인 궤적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 추측, 재무보고서에 나열된 것 이상의 변수들로 인해 움직인다. 투자자들의 기대, 두려움, 그리고 행동은 주가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그렇게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과 반응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가정되지만 현실에서는 기술적 분석, 정서적 거래, 기관 투자자들의 전략에 의해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시장 예측은 불확실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원인에 의해 시장이 움직인다. 주가는 순수한 숫자 게임 이상의 것이며 시장의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그 움직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